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름은 펭귄인데 네. 진짜 펭귄같이 생겼네. 까맣구나. 네. 이 기타 기타 관리기죠? 기타 관리기. 네. 기타 스트링 교환기 뭐 뭐라 그래? 줄 좀 바꿀 때 줄 바꿀 때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그 줄 바꿀 때 줄 감게 네. 뭐 500원, 1000원에 팔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어차피 수동이죠. 그렇죠. 그걸로도 땀납니다. 날 더울 때는 네. 네. 이거 네. 제품의 이름은 펭귄 PST30C라고 그래서요. 네. 파라투스라는 데서 나온 파라투스 펭귄 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뭐 이제 공구죠? 공구죠. 공구예요. 네. 기타 관리고 네. 뭐 스트링 줄 감게 네. 끈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어쿠스틱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핀 제거 그것 쇼하잖아. 네, 우리 난 그 오, 그래서 내가 뭐, 그래서 어떻게 줄 뭐, 끊어가지고 밑에서 톡톡 쳐, 톡톡 쳐. 그래야 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박스 제품, 요거는 이제 우리 모드샵에서 민우 씨가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 뭐 딱 보시면은 딱 저도 이거 뭐 딱 보고 그냥 몇 번 해보니까 아, 끝. 여기 쓰는 거, 뭐 어쩔 때 쓰는 거 네.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네, 여전히 현이가 아프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해 빨리 주시죠. 나올 수 있도록. 괜찮아요, 돈 많으니까. 그래도 형, 간단하게 설명은 해야죠. 어떤 거?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이제 한다고. 근데 네. 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네. 뭐, 일단은, 자, 눌러주세요. 줄 감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우리 뒤로 가봅시다. 여기 자, 이제 줄 풀르기. 줄 감기. 줄을 한번 풀어보죠. 6번 줄 한번 풀어보시죠. 꽂고요? 네. 감네. 감고. 바로 풀리죠. 다시 감아보겠습니다. 완전 편하죠. 그쵸. 오케이. 근데 이거 주의사항은 아무 생각 없이 하다 줄 끊어지면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너무 돌아가면 이게 여기 이 기능에 그게 있어. 어느 텐션 정도 되면 딱 브레이크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어? 있었으면 어, 좋겠다. 아. 그 왜 그 전동 공구에 보면 몇 단에 맞춰놓으면 아, 심의상 되면 드르륵 되고 네, 클러치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돼 있으면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정도로 힘이 안 좋아가지고 아, 다 돌아가면 약간 멈칫해요. 아. 끝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줄 감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뽑기. 뽑기. 아, 이거 어쿠스틱 기타 네. 이제 지금. 자, 줄 뽑을 때는 또 줄 좀 풀어주시고.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저거 건데 줄이 많이 상했으니까 뽑아보죠. 아, 근데 잠깐 이거 한 번 뽑아도 되는데. 아이씨, 큰일 나요. 좀 우리 매뉴얼에 입각해서. 이렇게 자. 벌고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 네. 네. 하나 이거 더. 진짜 빼 뽑기. 하나 더 뽑아보세요. 자, 잠깐 이거 풀어보. 오케이. 뽑기 진짜 어렵거든. 걸리신 다음에 오케이. 기타에 기스도 안 나고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좋다. 이게 엔드핀 뽑기가 따로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국내사에서 네. 나온 게 있는데 저 이게 병따이 같이 생긴 네. 그것도 돈 만 원 하죠? 5천 원. 그것도 만 원까지는요. 5천 원이었나? 7천 원이었나? 가격도 바뀌지 너무 점점. 꽂을 때 아, 꽂을 때도 이거 쓰나요? 안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치는 거. 그래도 되지. 하여튼 요런 것도 이제 엔드핀 뽑기. 그 다음에 이제 줄 끊는 요걸 하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물리는 그치 요게 아, 커트가 있어요. 잘 끊기나요? 저 한번 끊어보죠. 아, 예. 왜냐면은 이거 꼭 니퍼 찾고 예,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어, 나 이런 거 진짜 싫어. 이건 무슨 줄을 방금가 나와가지고 예. 내가 산발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딱 물리신 다음에 어느 정도 살짝 당기고 톡 오, 예. 끊어집니다. 오, 그 정도로? 일부러 이거 약한 줄 끊은 거 아니야? 잘 끊은 거 알 거 아니에요? 오! 또 끊었잖아요? 바짝바짝 끊어, 바짝바짝 잘 끊어져? 잘 끊어져? 잘 끊어져? 잘못하면 손 집어요. 어, 이거 그거 있네. 잘못하면 어, 여기가. 이걸 반대로 해야겠네. 아, 맞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렇지. 잘못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찝혀. 이렇게 돼. 아. 죽을 뻔했어. 지금 바로 찝혔어. 사실 찝혔어. 방금 찝힌 거죠. 아파 죽겠거든 지금. 다 끊어. 하나, 자, 뭐 하나는 뭐하러 남겨나? 뭐하러 남겨. 제발 찝혀가지고. 저는 많이 찝혀봤어요 벌써 이제. 오케이. 자, 기타 깔끔. 설명은 끝났어요. 네. 일단 기능 설명은 끝났고, 네. 자, 요거는 자 생긴 사시피 이렇게 검정색, 하얀색으로 되게 간단하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충전 잭이 있어요. 근데 이 충전은 여기 보면 동그란 충전이 돼 있어요. 일반 뭐 9볼트 아답터처럼 돼 있는데 요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젠더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딱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예, 여기다 핸드폰 그 충전기를 핸드폰 아시죠? 네. 핸드폰 충전기 24핀짜리 네, 그거예요. 예, 그거 24핀짜리 핸드폰을 사용하시면은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5볼트를 쓴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5볼트를 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잘못 생각하면 줄 끊어진다. 예. 안 끊어질 것 같아. 약해서? 예, 힘이 좀 없을 것 같아. 다 돌아가면 얘가 힘을 못 쓰는데 왜 그 걸린다? 걸린다. 근데 내가 보니까 1번 줄은 끊어지겠다. 1번 줄을 끊어지네. 오케이. 그리고 자, 요 젠더가 들어가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요. 요거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USB로 충전하는 핸드폰이 또 있어요. 그걸로도 돼요. 돼요. 예. 컴퓨터에. 예. 안 되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진짜 예. 돼요. 진짜 그 대신 돼요. 한참 걸려요. 한 그렇죠. 5시간을 해야지. 그리고 이거 한번 충전을 하면은 한 10번 정도 이상 줄을 교체할 정도의 그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쓴다. 그리고 자연방전이 안 된대요. 아, 그냥 자연방전 놔두시면요. 뭐 1년 동안은 자연방전이 안 된대요. 네, 뭐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매뉴얼. 매뉴얼에 네, 그렇게 나와 있고 뭐 건전지는 그 요즘 많이 쓰는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에 많이 들어 리튬이온 전지를 많이 써서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V짜리고 뭐 안전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재밌는 제품이고 4.2V 뭐 5V 맞죠? 맞아요. 네. 그냥 거기서 거기에. 그래도 참. 네, 그리고 이게 뭐 저기는 SMPS 전압이라 네. 뭐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네. 재밌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 4만 원인가 그래 4만 얼마인가 그랬고 아니 이 양반들이 가격을 알아야 돼. 가격 우리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어. 네? 형도 좀 알아보지. 프리버드에서 아저 투데이스기에서 가격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어. 아 진짜로? 형님이 지금 아마 자막으로 띄우고 계실 거예요. 이화중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관심이 들쑥날쑥해갖고 왜냐면은 내가 투데이스기어를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러니까 맨날 아뮤 그것만 하다가 예. 근데 펭귄이란 이름을 잘 만든 것 같아. 펭귄 같아. 꼬리래잖아. 꼬리. 펭귄이다. 그러네. 네. 이름을 잘 만들었고 아주 예쁘고 네. 이거 하나 있으면 참 편하겠네요. 그렇죠. 편하죠. 네. 이거 국내산 제품입니다. 저는 네, 원산지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 왜냐면 24핀 그러네. 핸드폰을 쓰는 데가 그렇죠. 야,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으면 거기서도 쓰나 그랬는데 역시 국내산 역시, 제품이고 그렇죠. 머리를 잘 썼네요. 네, 대한민국이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3-in-1 멀티펑션 네. 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네. 여러분들 뭐 한번 사서 뭐 이렇게 줄갈이 같은 거 하시거나 그럴 때 니퍼나 네. 뭐 이렇게 뭐 또 뒤에 또 빼는 거, 거 네, 뭐 줄감게 그 세 개를 다 들고 댕기 나 줄감는 게 제일 싫거든. 나도. 실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락킹 많이 쓰잖아요. 근데 또 락킹 텐션 때문에 안 쓰시는 그러니까,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요 제품 쓰시면은 금세 금세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치는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은 꼭 하나씩 딱 사. 날 더울 때는 선물해 주셔야 그렇지. 여자친구랑 오래 될 것 같아. 뭔가 좀 그랬어. 알겠습니다. 뭔가 그랬대. 아니야. 난 깜짝 놀랐어 지금. 여자친구가 이때는 줄 알고. 여자친구 있어. 아 진짜? 아 결혼할까 좀 있어. 자랑 어떻게 보는 거야. 자랑 그래도 형만 하겠어요. 여자친구 자, 중국에 몇 명이 이래가지고 자 통편집 됩니다. 통편집 네,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더 좋은 제품으로 다음부터 얘 나오지 말라 그래. 진짜 죽어도 나올 짜증나. 자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내가 어글렁거리네. 야 인사드리고 마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